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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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에 묻혀 가사에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세월에 묻히고 현실에 갇혀있다 보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스며들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시면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일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끌어안으시고 오늘 예배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은혜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내가 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삼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선포하며 그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삼게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주님의 그 은혜들과 우리가 드려드릴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삼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내가 참아할 수 없었던 믿음의 고백과 은혜 결단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 삼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드려드릴 믿음의 고백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한 마음 가지고 나온 자가 있습니까? 모든 육신의 질병과 모든 마음의 질병 가지고 나온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삼게해 주시사 오늘 주님께 삼게 하심을 믿고 나가오니 하나님께 삼게해 주시사 나를 끌어 안으시고 내 인생을 도와주시고 믿고 살던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살았던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성인님의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만을 주십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에 오늘 주님 앞에 오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열린 입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서 불렀던 우리 복음성가의 가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또 제목은 뭐냐 하면은요, 아 맞다 라는 제목입니다. 잊고 있었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 맞다 그거였지라고 고백되는 믿음의 고백.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사랑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멀리 계신 분과도 눈 마주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되신 주님 앞에 박수 한번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밝히 보이시니 오더라 하시네 죄악
놀아시는 말
삶의 참된 승리가 주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승리가 있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 승리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약함이 주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의 약함을 주 앞에 겸손히 아뢰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리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약함이 Sure.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다스리시는 이 나라와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제 호렙산 그 3주차에 접어드는데 더 큰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예배에 가득할 수 있도록 호렙에 오르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사 어둠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악의 권세가 주님의 능력 앞에 굴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가 가운데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인생 가운데 있게 될 때 참된 승리를 선포하며 그러게 될 줄로 믿사니 거기가 주의 백성들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대 위에 주님의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배정 중에 사니 주여 도와주시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신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사 새로운 갈등 앞에서도 승리케 하여 주시고 참된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모든 주의 자녀들의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도 주님 붙잡아 주시사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독소 조항들이 제거되며 사학법도 재개정되어 기독교 학교의 권학 이념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의 여정 중에 있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두 주를 넘어간 호렙의 여정 중에 더 큰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담비와 같은 말씀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유다 지파 코어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판단치 못한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더 지퍼의 교환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중세 최고의 사상가인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느 날 황혼역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우주와 인간에 대한 깊은 명상에 사로잡혀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무한한 우주, 그리고 나라는 존재에 대하여 깊이 성찰합니다. 바다만 보더라도 그 광활한 바다 앞에 나라는 존재는 참으로 미미하구나라고 생각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도대체 인간이 무엇일까?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작은 존재인 자신을 발견하면서 시편 8편 4절의 말씀이 생각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돌아보십니까? 보잘것없는 자신의 존재를 느끼고 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천지난만한 소년 하나가 앉아서 표주박으로 바닷물을 떠서 모래밭에 파여진 웅덩이에 갖다 붙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소년은 거듭거듭 작은 표지막을 가지고 물을 퍼다가 웅덩이에 붙습니다. 그것을 반복하는 것을 본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소녀에게 묻습니다. 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이 질문에 소년이 진지하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표지막을 가지고 이쪽에 있는 바닷물을 몽땅 퍼서 저쪽에 있는 웅덩이에다 옮기려고 합니다. 이왕 시작한 일이니 오래 걸리더라도 꼭 이것을 해내고 말 겁니다. 이 말에 하여도 엉뚱하기도 하고 맹랑한 아이가 싶어서 얘야 그만하고 집에 가거라, 어머니가 기다리신다고 타일렀습니다. 그래서 소년이 벌떡 일어나 놀랍게도 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이런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그저께 작은 머리를 가지고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소녀에 불과했던 그 소녀 하나가 어떻게 선생님은 그 작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이 말에 정신을 차리고 소년을 찾으려고 하는데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사람을 정의할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보통 자신을 정의할 때 보통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나 경험이나 학식이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자신을 정의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것은 진정한 나에 대한 정의를 진정한 자에 대한 정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나의 정의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정의는 다름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세계, 무한하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하여 조금씩 알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르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비추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생애 마지막 즈음에 기록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원, 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인간의 본성,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교리적 자원을 11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바울이 글을 씁니다. 말씀을 쓴 거죠. 여러분, 대체로 바울 서신의 말씀을 보면 일관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두에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나름대로의 이론에 대하여 이야기하지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서신은 뭐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로마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의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구원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론,
등등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한 후에 11절 마지막 오늘 33절부터 30여기 6절 말씀까지 6절 말씀까지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결론문을 내리고 12장서부터는 삶에 대하여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오늘 11장 33절부터 36절의 말씀이 아마 바울이 교리적 선언과 교리적인 것들 다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쓰여진 데를 위해 마지막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로마서 11장 33절과 36절의 말씀을 가리켜서 어떤 신학자는 극치적인 신앙 간증이라고 정의합니다. 한마디로 도달할 수 없는 최고의 신앙의 경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용을 보면 한간에 일관된 주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찬양을 정의할 때 곡조에 있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할 때 적어도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것이 찬양 속에 담겨져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이렇게 고백되는 것들이 찬양 속에 있어줘야 합니다. 이 고백은 내가 좋을 때만, 내가 기쁠 때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어느 형편에 있든지, 내가 몸이 병들었든지, 내가 성공했든지, 내가 실패했든지, 그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나아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찬양의 주제입니다. 또 하나의 또 간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신 앞에 인간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 앞에 인간의 부족함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초라하게 그지 없다는 것, 하나님의 저 영원성 앞에 비춰볼 때에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 참으로 미련한 존재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찬양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또 한다면 헌신의 결단이 찬양 속에 있어야 됩니다. 보잘것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큰 역사, 위대한 역사 앞에 있음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새롭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을 찬양으로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이 세 가지 것이 없으면 찬양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없으면요 일반 밖에서 얘기하는 찬송가, 유행가 가사랑 별다를 바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란 것은 곡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이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힘,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 더 나아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찬양하는 것. 오늘 이 11장 33절부터 36절의 말씀은 바울이 신학을 쭉 기독교의 신학을 정리한 후에 자기가 죄 있던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쭉 신학적으로 고백한 후에 결론의 부분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 간증이 이 짧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 간증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오늘 11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깊도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라고 이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 와서 간증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깊다는 겁니다. 너무나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이제와, 여기서 이제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사랑과에 대하여 조금 글을 쓰다 보니까 이제서야 이해가 되고 이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으면 뭘 믿느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지구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자연의 재해와 태풍이 불거나 해일이 일어나거나 지진이 나거나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뛰어나고 경험이 많고 기술이 이용할 수 있는 존재요, 뭐 요즘 나는 거죠 인공지능을 통하여 인류의 문명을 발전할 수 있기에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할지라도 그 엄청난 자연 앞에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역사에 그 자연의 움직임 앞에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그걸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신앙을 보면 다 가시적인 것을 원합니다. 물질적이고 현재적인 것이고 육체적인 것을 원합니다. 은혜도요 현재의 은혜만 보려고 하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미래의 은혜에 대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만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그때만큼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가 쉽지 않을 때가 어디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고난이 닥치는데 고난과 고통이 올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지 않아서요? 왜 하나님은 내 이 고난과 고통을 돌아보시지 않을까?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자리에 그때는 마치 아니 계신 것 같았는데 이제와 깨닫고 보니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만지심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내가 느끼지 못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걸 언제 깨달아요? 시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깊기에 너무나 어렵기에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지금 뒤돌아보니 깨닫고 보니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지만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내게 사랑을 베푸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금 보니 그때의 그 능력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비로소 알게 됐다. 이렇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 십자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뭐의 능력이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흠없는 제물이 제물로 드려져야만이 그 제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지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저 인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거기에 한 것 저 야만인이나 저 헬라인의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이요 수치스러운 것이요 모욕적인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십자가만큼 능력 있는 것이 어디냐 말이에요. 그러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서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해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가 인류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깨닫지 못하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하는 분이 구원받은 백성을 보니 십자가만큼 능력이 있느냐. 능력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지혜의 모습들. 그러게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맡겨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의 지혜 속에 담겨진 능력이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지식의 상태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범주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깨닫는 거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비밀을 압니까? 하나님이 어떤 비밀을 갖고 계신 거 아냐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의 이성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범주입니다. 아, 나는 이렇게 되면 좋겠어. 나는 이렇게 응답받으면 좋겠어. 우리의 이성의 범주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끼워 맞추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비밀스러운 생각,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능력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재미있는 우화 가운데 당나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당나귀 두 마리가 짐을 짓고 주인과 함께 걸어갑니다. 주인 한 당나귀에게는 돈보짜리를 다른 당나귀에게는 곡식을 지게 합니다. 여러분 돈의 분량이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자루에다 돈을 넣어 등에다 지고 가니 돈자루를 맨 이 당나귀의 발걸음은 가볍고 걷기도 좋습니다. 반면에 곡식을 신은 이 당나귀는 너무나도 힘이 겹고 무겁고 걸음을 옮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자루를 짓고 가는 이 당나귀가 곡식을 짓고 가는 당나귀에게 비웃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녀석아, 주인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 나한테는 이렇게 귀한 돈자루를 짓게 한 거야. 그런데 너는 미련하니까 그렇게 무거운 쌀자루를 짓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웃으며 비웃습니다. 곡식을 지고 가는 이 당나귀는 아무런 대답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글쎄 그럴지도 모르지라고 대충 얼머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가다가 보니 강도가 나타난 겁니다. 주인은 강도와 맞붙어 싸웁니다. 근데 서로 돈자루를 놓고 얹어놓은 당나귀만을 붙들면서 잡아뛰고 때리기도 하고 붙들기도 하고 밀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신랑을 하다가 돈자루를 뺏겼습니다. 돈자루를 지닌 당나귀는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상처를 입고 간신히 걸어가고 있는데 쌀자루를 짓고 가는 당나귀가 조용히 말합니다. 얘야, 너는 똑똑해서 언제나 피를 많이 흘리는구나. 여러분 그걸 누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때는 우리가 잘 몰라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만은 얼마 후에 지난 후에 보면 그것이 오히려 잘 되었던 일임을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 꼭 이래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들을 우리의 생각의 범주에 벗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 누구냐 말이에요. 그러게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죠. 바울은 하나님의 행하신에 대하여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의 모사가 되겠느냐. 여기서 모사라는 용어의 표현에 의하면 His advisor, His counselor.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좋은 자가 되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상담자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나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예요? 하나님이 일하면 큰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였냐. 이런 모사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의 꾀를 잘 써서
일을 잘 이루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모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일 잘 될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창조기사들을 얘기한다. 하나님 이렇게 지으시면 세상이 좋을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 누구냐 말이에요. 아무도 없다는 구원된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겸손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17살 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 일평생 노예로 있다가 노예로 죽을 존재가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시작해서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들어가 성실히 충실히 일합니다. 이 모습을 본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거절하지요. 그로 인하여 감옥에 갇힙니다. 불의를 행한 것도 아니고 남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닙니다. 왜 고난당하는지 왜 감옥에 갇혔는지 그 유혹을 뿌렸던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갇히니 요셉 거기서 술만과 난 간음과 떡을 맡은 간음을 맡는고 유혹극절 건데 저 왕의 꿈을 해몽한 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지 않습니까? 이때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얻으러 옵니다. 높은 보좌에 앉아서 자신들을 팔아넘긴 형들의 무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애굽은 요셉은 주체하지 못하고 옆방에 들어가 목 놓아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나옵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기가 막힌 해석이잖아요. 여러분 소울도 팔렸던 게 아닙니다. 센트 보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창세기 저 5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당신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려 하셨나니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야곱이 죽은 후에 행여 요셉이 자신들을 해갈까봐 걱정하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형님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여러분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런 해석이 가능할까요? 뭐 요셉의 인격이 훌륭해서 요셉의 됨됨이가 좋아서 요셉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아닐 거예요. 요셉이 당한 고난 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 누가 알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보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과 비전보다 더 놀랍고 더 큰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모사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느냐 말이에요. 모사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게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누가 주의 모사를 알리오라. 분명하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크고 놀랍고 비밀스러운 것이잖아요. 또 하나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한 누가 먼저 죽게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가 주의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자신의 의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내게 복 주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당연한 세상의 관점입니다. 인과의 응보고 율법주의고 보상의 심리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내게 이렇게 복 주셔야 되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보상을 받고 복을 받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이런 기대가 이렇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미신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귀한 말씀하시나요? 주께 먼저 드려.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까? 헌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지 않습니까? 내 것을 드리는 것처럼 헌금하지만은 실상은 우리가 누구의 것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헌금한다는 것은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헌금 얘기하니까 투덜투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드리게 드린다고 하는 건 여러분 믿음이 전제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보십시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우리됨이나 나의 나아됨, 내 의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탁월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선한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의의가 하나도 없어요. 내 공로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그저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의의 의로움이 없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죠?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기대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따름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교회에 관하여, 죄에 관하여 쭉 정리하며 내려오면서 11장 마지막 기독교의 교리의 마지막 부분에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고 이렇고 얘기할 수도 없고 내가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서 내게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나의 삶의 모습, 그러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주신 은혜를 구하며 기다릴 뿐이로다. 거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이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또 하나의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모든 것이 주께로 왔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님께만 세세에 도록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께만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를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주님께만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만 보세요. 바울의 기도를 보면요, 영광 돌립니다라고 마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문맥의 뉘앙스의 차이예요.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차이 있지요. 못 느껴요?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피리어드 찍는 거예요. 끝맺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에요.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ongoing 하는 지속적인 거예요. 내가 출시 없어서 그럼 내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굴곡진 삶이잖아요. 연습 없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기쁜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 부분에 끝자락에 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광 받으시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께만 세세토록 영광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아멘이라고 우리 인생의 피리어드를 찍는다면 이보다 값비싼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관계없어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 인생이 다 굴곡진 인생이에요. 편안한 인생 하나도 없어요. 다 나름의 힘든 인생 속에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세세토록 주께만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필요대 인생의 증담이 여러분 이것보다 값진 인생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에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겁니다. 현재 하나님의 뜻을 몸소 느끼며 증거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세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내 의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들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과 기쁨과 감사에 여러분 굴곡진 인생이지만 그러나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얼마나 은혜가 놀랍고 큰지요. 또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들을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엄청난 역사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오직 주께만 영광이 돌려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로 진심을 담아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 어색한 분 계시지 않도록 더 마음껏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그래서 축복하면서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제 36개월 협찬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2주가 마쳤습니다. 내일서부터 3주차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어느 때보다 이번 36개월 협찬 기도회에 많은 분들이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의 뜨거움도 열기도 얼마나 뜨겁든지요. 여러분 기도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혼자 하는 기도도 있고요, 골방의 기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기도의 종류가 있지만 여러분 가장 힘 있고 능력 있는 기도가 뭐예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떠나지 않고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내게 주리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들의 마음엔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행여나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음은 당하지 않을까, 핍박당하지 않을까 염려와 걱정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여서 함께 중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능력의 삶으로 변화지잖아요. 그래서 나아가서 뭐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구원해 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청합니다. 내일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올라와서 여기 다 대부분 올라오신 줄 압니다만 다시 힘을 내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1차 세례교시 예식이 오늘 6월 30일 주일 저녁 예배시에 있겠습니다. 일정을 확인하신 분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세례와 입교 예식에
입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온전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월분 헌금 명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서점역 헌금함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위원은 14교구의 김혜숙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홍성관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 선교구와 교구와 선교회 모임 여러분 보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에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고 여러분의 귀한 깊은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교회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많은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을 쓸 때마다 주의 나라가 널리 증거되는 귀한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속길마다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과 하늘마다 풍성한 열매가 거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증거하는 아버지 모든 당신의 백성의 가정들의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 국리를 여겨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에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친히 다스림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하나님이 다스려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구원하여 주시고 저 아버지 잘못된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현혹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지구촌의 위기로 이 몰아가는 저 잘못된 사람들 아버지 한번 통해 아버지 긴장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저 잘못된 사람들 하나님 저께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 땅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항구적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샬롬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임의 소리 위에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사 아버지 저 지구촌에 샬롬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더운 날씨에도 나라 위에 수고한 우리의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께 영광 돌린 인생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서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